4732님의 많은 분들이 축구 이야기를 제이셉 씨 앞으로 올리셨는데 연예인 축구단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 예전에 하셨잖아요. 그래서 네네.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. 못 들어갔어요. 아직 네. 안 불렀어요. 아, 근데 꽤 됐는데 이 얘기한 지가 성공해야죠. 아니 근데 축구 혹시 잘하는 선배들 누구 친해지고 싶은 선배 있어요? 축구 잘하는 분 중에? 저 윤두준 선배님. 아, 네. 윤두준 씨가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빅스의 레오 씨 어때요? 레오 씨의 축구 너무 잘하거든요. 엄청 잘하시죠. 예, 그래서 예, 축구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네,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레오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기세요. 네. 레오 형하고 네. 예. 지금요? 네,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, 네. 예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저 카드 에이스 카드 제이셉이라고 합니다. 선배님 평소에 되게 많이 존경하고 축구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좀 볼 찼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불러주셨으면 사랑합니다. 오, 사랑합니다까지. 오, 진짜 이렇게 사랑합니다. 아, 얼굴이 빨개지네요. 어, 그렇죠. 근데 왜냐면 축구 워낙 좋아하니까 레오 씨도 축구 좋아하고 뭐 엑소의 시우민 씨도 축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연예인 많이 있잖아요. 예. 기광 씨가 좀 있으면 컴백 이제 나올 텐데 기광 씨가 또 축구, 또 축구 잘하잖아요. 예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저 카드 에이스 카드 제이셉이라고 하고. 네. 조만간 볼 같이 찼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갑자기요? 기광 씨한테 아, 남긴 네. 메시지였습니다. 예,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? 축구할 때 뭐? 제가 원톱, 그러니까 스트라이커. 아, 공격수야. 아, 골잡이. 이게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면 남들이 아니요. 남들이 인정하는 네. 스트라이커? 네. 그러면 레오 씨하고 기광 씨하고 좀 힘들겠는데 그분들이 다 스트라이커인데. 그럼 제가 미드필더 하면 돼요. 아, 지금 내리면 그래요, 되니까. 그래요. 아, 왜 갑자기 내려가려고 그래요? 아니, 계시니까. 아, 그럼 아니, 선배들이니까. 선후배 그분. 그렇죠. 아니 후배가 네. 예, 미드필더 해야죠. 알았습니다.